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영국 연소가스 분석기 브랜드 케인 국내 상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이번 화도 지난 화에 이어서 영국 시장 점유율 1위 연소가스 브랜드 케인사의 다음 라인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번 소개시켜 드릴 라인업은 케인 458S 모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유독 좀 오랜만에 길게 찍었던 이유는 가장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제품 하나를 소개하면은 그 뒤에 영상들이 짧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의 958 제품 같은 경우에는 O2 CO를 측정하고 CO2를 계산하고 NO2를 실측을 해서 녹스 값을 계산하는 모델이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습니다. O2 CO 측정, CO2 계산, NO를 측정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녹스 값을 계산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느냐? 일반적인 환경 말고 연소 환경에서는 녹스가 발생할 때 그 비중이 NO가 95%, NO2가 약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스를 계산할 때 NO2가 실측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사한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다만 사용하시는 현장의 내규에 따라서 NO2를 기준으로 된 녹스 값을 제출해라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지 못하지만 보일러나 뭐 건물 설비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국내에 입고될 때는 이렇게 종이 박스로 포장이 돼서 나오고요. 지난화에 보여드렸던 이런 케이스에 담겨져서 나갑니다. 오늘은 마침 새 제품이 들어왔으니까 언박싱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요래 열고 뭐 이건 유저 요청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국내에 입고된 다음에 한 번 더 검교정 및 테스트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스는 분해돼서 소프트 케이스에 담겨서 납품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성품은 케인 958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속품 들어있고요. 어댑터, 케이블, 가스 및 온도 측정을 위한 프로브 들어있고 제품, 매뉴얼, 케이블, 어이구 부속품이 또 들어있네요. 아주 인심이 후합니다. 그 다음에 압력 측정을 위한 개불같이 생긴 호스도 들어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나온 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화에 말씀 안 드린 건데 저희가 케인 본사에 직접 방문했을 때 케인사는 그 영국 내에 코라스 같은 국가 검규정 기관 수준의 테스트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뢰도 높고 인증된 성적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 본체 들어있고 저희는 이 제품들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첨부한 다음에 소프트 케이스에 담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매뉴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케인 258, 458S, 958 모두 통합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고무 케이스 벗겨보면 충전 건전지 들어있네요. 케인 458S는 958보다 배터리 구동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펌프 동작 기준으로 해서 그 영국 본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8시간인데 실제로는 11시간 정도 구동되는 걸로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전원을 켜고 나면 설명할 게 전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NO2 센서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 말고는 958 제품이랑 기능적으로 거의 흡사합니다. 지난 영상한테 자꾸 영상을 떠미는 기분이 들지만 자세한 성능이나 조작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떠있는 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펌프 소리 우렁차고 좋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화면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제품, 크기, 그 다음에 뭐 배터리나 이런 구성품까지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품 색깔만 좀 다릅니다. 저번에 한 번씩 설명드렸어요. 메뉴 버튼에서 다양한 설정을 하고 기기 상태에는 외부 온도 대기압 나오고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화면은 유저가 원하는 값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화면, 보정은
표준 산소 농도 값을 적용했을 때의 값, 그 다음에 측정은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가 실제로 측정하는 화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온도, 기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설정 화면에서 혹시나 K958과 다른 측정 값이 있는지만 한번 싹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설정 화면에서 아래 버튼 눌러서 에디트에서 오케이 누르면은 이제 라인 1에 대한 값이 이제 나오는데 다행히도 특별히 설명드릴 특수한 기능은 없습니다. 즉 958과 센서가 하나만 차이가 있지 거의 동일한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은 영상이 너무 짧게 끝나니까 지난화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특수한 기능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케인 연소가스 분석기 라인업은 258, 458S, 958 그 다음에 약간 다르게 생긴 988이 있다고 안내해 드렸는데 258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블루투스 모듈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258 제품은 옵션이에요. 아마 다음 영상에 설명하게 되겠죠.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각자 핸드폰에 블루투스 켜져 있나는 알아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케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케인 라이브라는 어플이 뜹니다. 요런 화면에서 커넥트 누르고 제가 테스트를 하느라 수많은 제품들이 붙어 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품 일련번호에 맞는 품을 눌러서 연결하겠습니다. 일련번호는 요 기기 상태 화면에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화면이 나오면은 라이브 리딩에서 스타트를 눌러가지고 현재 측정하고 있는 값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산소 농도 떨어지는 거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고 요렇게 스탑을 하면은 여기에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은 엑셀로 공유를 하거나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리딩 말고도 이제 이 기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새 제품이니까 저장이 안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펌프를 껐다 키거나 하는 제어, 그 다음에 이 기기 메뉴 버튼에서 조작을 해야 했던 헤드라인 1번이나 2번 같은 것도 요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오늘은 지난번 영상 덕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짧아지고 더 간단해진 케인 258 제품에 대한 안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